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대 클래식 기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드레스 세고비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세고비아는 1893년 스페인 안달루시아 하엔의 리나라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목수로 일했습니다. 참고로 스페인 지역 세고비아와 안드레스 세고비아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린 세고비아는 삼촌 에두아르도 고모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삼촌이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걸 보고 세고비아가 따라하게 됩니다. 이때 삼촌 에두아르도는 세고비아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엄격한 방법 때문에 세고비아는 곧 실증을 내게 됩니다. 삼촌은 수업을 중단했고, 세고비아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라나다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도 관심이 있었지만 기타의 독특한 멜로디에 매료되어 기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라나다에서 세고비아는 기타 연주를 짧은 기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당시 그라나다에는 대중적인 플라멩코 기타 음악이 주를 이루었고, 세고비아는 플라멩코 기타 곡보다는 클래식 기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페르난도 토르, 프란시스코 따레가, 그리고 다른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연습하게 됩니다. 당시 프란체스코 따레가는 세고비아에게 약간의 교육을 약속했지만 그들이 만나기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세고비아는 기타를 누구에서 배우기보다는 혼자 열심히 평생 독학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세고비아의 기타 실력은 14살 때부터 두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공연은 1909년 그라나다에서 16살 나이에 열렸습니다. 몇년후 그는 마드리드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프란시스코 따라가의 작품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작품을 편곡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12년 마드리드에서 훌륭한 기타 제작자 라미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라미레스는 세고비아에게 최고의 기타를 선물해 줍니다. 그러면서 기타를 전 세계의 유명한 악기로 만들어 달라 부탁합니다. 세고비아는 사명감을 갖고 그후 3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연주하게 됩니다. 1915년 22살에 파리에서 1916년 바르셀로나에서 공연을 했고, 1919년 남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게 됩니다. 1921년 28살 파리에서 알렉상드 탄스만을 만나는데, 그는 많은 기타곡을 작곡하여 세고비아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 중 까바티나는 1952년 시에나 국제 작곡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곡입니다. 1923년에 세고비아는 처음으로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마누엘 폰스를 만나게 됩니다. 세고비아 콘서트에 감명을 받았고, 둘은 서로 친하게 됩니다. 마누엘 폰세는 많은 작품을 작곡하여 세고비아에게 헌정하기도 합니다. 1924년 세고비아는 뮌헨에서 큰 콘서트를 갖게 됩니다. 세고비아의 미국 공연은 1928년 비엔나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음악 담당자를 설득해 미국 뉴욕에서 기타 공연을 갖게 됩니다. 공연 후 세고비아는 브라질 작곡가 하터빌라 로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현재 잘 알려진 12개의 에뛰드 곡을 작곡하여 세고비아에게 헌정해 줍니다. 1932년 39살에 세고비아는 베네치아의 작곡가 마리오 카스텔 누오보를 만나 친하게 지냈고, 마리오 카스텔 누오보는 세고비아에게 많은 기타곡을 작곡하여 헌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1939년 협주곡 OP 99는 20세기 최초의 기타 협주곡이 됩니다. 1935년에 그는 어떤 악기로도 어려운 바흐의 샤코르를 처음으로 공개 연주하게 됩니다. 1936년에 스페인의 내전이 일어나고 세고비아는 내전을 피해서 남미 우루과이로 이주하게 됩니다.
남미에서도 많은 콘서트를 하기도 합니다. 스페인 독재 프랑코에 반대했고 세고비아는 프랑코가 지배하는 스페인에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1944년엔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활동하였고 1950년에 마드리드 돌아와서 마드리드에 정착하게 됩니다. 1954년 호아킨 로드리고는 판타지아 파라 운 헨틸 옴브레의 신사를 위한 판타지를 작곡하여 세고비아에게 헌정합니다. 또한 세고비아는 1958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기악 리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1962년 세고비아 69세에 43살 아내인 에밀리아 산초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총 3번을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존 두아르테는 세고비아 결혼 기념으로 잉글리시 스윗 OP 31을 헌정합니다. 세고비아는 음악과 예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 후안 카를로스 1세 왕에 의해 스페인 귀족 마르키스 드 살로브로냐라는 후작 세습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말년에 세고비아는 코스타 델 솔에서 은퇴 생활을 하며 노년까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관한 두 편의 기록 영화를 만듭니다. 세고비아는 1987년 마드리드에서 94세 나이로 심장마비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의 유해는 고향 리나레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타줄은 가축의 창자로 만들었는데 소리가 작아서 공연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줄이고자 제작사들과 연구하여 나일론으로 기타줄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평생 기타 발전을 연구를 해서 독특한 연주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만의 주법, 운지법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기타리스트는 보통 40대, 50대에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세고비아는 노년에도 활발하게 기타 연주를 했고 오늘날 기타 발전에 제일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위대한 기타리스트 안드레스 세고비아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